가수! 지금부터 프리파이어 게임을 실행해 주세요! 자, 우리 BTS 멤버들 지금 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한 번씩 정하면서 캐릭터! 전 픽했어요. 아, 벌써? 네. 오. 저도 했습니다. 어, 이 친구 춤을 잘 추는데요? 어, 예스. 어, 예스. 아, 옆에 예. 스토리가 아, 다 뜨는데. 빠른 거. DB로 하겠습니다. DB. 어, 조용히 다가와서. 어, B는 아주 신중하게. 어, 지민이 한 캐릭터 한 캐릭터 다 지금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지민이 뽑소야, 그렇죠. 능력을 다 확인하고 있어요. 아, 프라. 어, 지는 굉장히 화려한 캐릭터를 골랐네요. 아, 이 캐릭터 이름이 맥심이에요. 맥심. 어, 맥심. 맥심이 또 푸드 파이터거든요. 네. 파이어는 맥심. 푸드 파이터예요. 네. 그렇죠. 아,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스타일리시한 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도 멋지게 아. 옷을 한번 입혀보자. 오케이, 이제 보세요. 내 스타일로. 야, 진 나랑 스타일 너무 좋네. 아. 야, 나 저 스타일 딱 좋아하는데. 지금 홍철 형인데? 파이터 터치도. 오, 지금 이거 내 머리랑 비슷해요. 오케이. 어, 우리 RM은 이 인조 펄을 골랐는데 펄을 좀 좋아하나 봐요. 어. 복실복실해 보이는 거. 여기서라도 입어야죠. 어. 네. 어. 평소에 그래. 못 입으니까.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휴가 굉장히 어, 노출이 좀 있는 이상을 좋아하네요. 오, 아, 휴가. 어, 복권을 계속 아니, 하네. 그냥 입히니까 이러고 있던데. 오, 진. 아, 지민. 네? 캐릭터를 바꿨네요. 아, 네. 옷을 아,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오. 바꿔봤습니다. 아, 비. 무슨 장군처럼. 예. 무서워요. 자, 코스튬이 진짜 뭔가 사람이 강해 보이게 하는데 뭐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죠. 먹고 들어간 게 있어요. 포스가 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쏠 때도 그 안정감 있는 나의 그 가족을 생각할 수 있게 펫도 부를 수 있어요. 어, 아, 이 앞에 있는 애들이네. 이 앞에 뭐 있는 애들. 오리, 뭐 강아지, 고양이. 아, 이게 펫마다 스킬이 다를 것 같아요. 다 있죠. 아, 펫도 스킬이 있어요. 있어요. 아,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나 귀엽다고 골랐는데? 아니, FPS 게임의 펫은 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펫도 이름도 다 정해줄 수 있거든요. 어, 아, 스킬도 고를 수 있구나. 내 펫 이름 김태형이다. 어? 와, 이게 펫이 봤어요, 스킬이 이거? 너무 다양해. 아, 고양이 미쳤어. 자, 이름도 정해줄 수 있고요. 펫 이름 진으로 했어요. 걘데 진으로 왜 진으로? 어 약간 진영이 생각나서 앞에 있어가지고. 오케이 저는 홍철 형님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내 팻 이름은 뚜벅인데 왜 다들 이름을? RM 뭘 골랐죠? 아 기계 걔네요? 네 뭔가 딱 무기랑 비슷해서 골랐습니다. 깔맞춤이죠. 나 저런 거 좋아해. 나 저런 거 좋아해. 화려한 거. 자 그러면 팻을 골랐으면 팻 아래 자 이모츠를 한번 골라볼까요? 아 이모츠. 우리가 동작 이 가상 세계에서 네.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액션이 있어요. 그 액션. 하나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 세레모니. 아, 그럼 약간 킹 제일 열받는 걸로 해야 돼. 제일 열받는 그치? 걸로. 어, 어, 열받는 거. 약 올릴 수 있게. 약 올릴 수 있는 거. 난 이런 게 더 재밌는 거. 총수는 것도 재밌는데. 네. 나는 내가 내 캐릭터 꾸미고 이런 게 너무 신나. 맞아요. 프리파이어가 커스터마이징 정말 할 게 많거든요. 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우리 다 화려해졌다. 그니까. 되게 멋있어졌어. 어, 완전 달라요. 지금 완전 달라요. 자, 자, 거의 그 룩으로는 거의 말렙인데. 야, 지금 네. 다들 개성도 넘치고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자, 본격적인 게임 시작에 앞서서 한 분 한 분 내 캐릭터. 나 왜 얘를 이렇게 키웠다. RM부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제 안토니오고요. 안토니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실수긴 한데 사실 좀 세 보이게 사실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랩인 걸 티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 아. 그리고 좀 뭔가 설원 같은 맵을 하면 좀 덜 보이지 않을까 이런 하얀 느낌이. 어, 하얀 데 가면 이렇게 좀 존재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호색도 되고. 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 룩은 이제 게임 할 때. 잘 안 하죠. 네, 제 캐릭터는 조셉이고요. 아 너무 좋아. 오, 조셉 네. 너무 좋아. 직업이 일단은 물리학자인데 가끔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꼭 저렇게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정장 쫙 빼 입고 막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잘하네요.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미중년. 조셉이 또 운동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총을 맞으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 맞아도 끝도 없구나. 네, 맞으면 더 빨리 달려요. 어, 자극이 오면 올수록. 자극이 오면 올수록. 뭔가 진영 같은 캐릭이에요. 아, 진도 평상시에 자극을 받으면 좀. 네. 아니요, 저 안 뛰는. 아니요, 저 안 그래요. 그럼 게임 시작하고 바로 몇 대 맞고 시작해요. 그래요. 야, 때려줄게요. 아니요, 저 안 그러는데요. 슈가. 네, 저는 얘가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애초에 감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신비감에 골라봤어요. 약간 좀 노출 있는 유일하게 노출 있는 의상인데 평상시에 좀 이렇게 노출 있는 의상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 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캐릭터 정도는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대리만족을. 네, 대리만족. 예. 슈가형 같지 않나요, 저 옆에? 닮았어. 살짝 비슷한 느낌 있어요. 아, 느낌 비슷한. 맞아, 비슷해. 테디 이름은 지민입니다. 아니 저 캐릭터가 슈가로 보여야 되는데 계속 오리만이 슈가로 보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와, 저는 딤이라는 캐릭터고요. 오, 여러분들, 아, 옷 중에서도 어떤 옷이 가장 멋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이 주신 옷이 제일 멋집니다. 저는 자연. 아무것도 안 입고 맨몸으로. 아, 네, 맨몸으로. 효자네, 효자야. 부모님이 물려주신 옷. 네, 네, 그렇죠. 네. 아, 멋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런 옷들이 방어력이 높아요. 아, 네. 그리고 이 친구의 직업도 댄서입니다, 댄서. 아, 진정성이 댄서. 있어요, 진정성이. 공업점도 가자. 네, 진정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아, 아. 액션까지, 이모츠까지. 아, 예. 똑같아! 여러분, 싱크, 싱크.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캐릭터. 지민, 예, 후회하나요? 뭘 눌러보고 있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아, 캐릭터. 갑자기 제 캐릭터가 초라해 보이네요. 바지가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게임을 잘하는 정국은 어떤 캐릭터를 픽했을지? 머리 스타일이랑 바꿨다가 아 근데 원래 머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서 다시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 쓰는 친구여가지고 약간 이 현대와 이 검객의 옷이랑 약간 이 콜라보. 심지어 옷도 평소 제기가 아. 그렇죠. 저 정국이 버터 머리 아니야 저거? 저 정국이 아니냐? 아 정국이 버터 머리 같은데. 자세히 보면 네. 이 캐릭터들이 멤버들이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네. 네 약간 BTS 멤버분들의 모습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 형이랑 네. 저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멋있는데? 저 그 아까 네. 바뀐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정국이 캐릭터 보고 저도 약간 조금 자극이 와가지고 머리 스타일 좀만 바꿨습니다. 오. 아이언맨 아니에요 저? 네. 알바로라는 캐릭터고요. 폭파 전문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전문가? 있는데 아, 폭파 네. 전문가? 알바로가 폭발 무기의 데미지 증가가 이렇게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폭발이라는 게 좀 빌런 같고 제가 좀 빌런을 좋아하거든요. 분석을 잘해. 주인공보다 빌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펙트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빌런 캐릭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옆에 강아지도 약간 여운가요? 예. 얘는 이제 이름이 김남준이라고요. 와. 되게 애들 이름들이 다 아주 독특해. 아, 매력 있네요. 네. 네. 아, 잘생겼어. 진 김남준부터. 좀 RMC 본명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갈팡질팡했던 지민은요? 김해. 아, 네, 아, 잘했습니다. 뭐야? 사실 게임할 때 이런 옷 잘 안 하죠. 와, 예, 저 조금 활동. 맞습니다, 이런 옷 잘 안 하고요. 왜 저 의상을? 저 약간 부담스러운데? 아, 약간, 잠깐만요, 이게 아니었는데. 딱딱하겠네요. 뭐였냐면요. 지금 보이고 싶어요. 와, 사실은 이거였어요, 이거. 아, 이거지. 들어갑니다, 쪽머리. 쪽머리를 했어. 우리 저희 이제 친할머니도 생각이 나고요. 네, 왜 저 헤어스타일로? 약간. 한 나라의 왕 같은 느낌으로 염라대왕 신한데 염라대왕 나라가 아니라 예, 저승의 왕 같기도 하고요 예 저승의 왕 딱 보기만 해도 신분이 높아 보이지 않나요? 옆엔 용인가요? 예 용인 것 같습니다. 왜 용을? 뭔가 같이 다니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눈에 띌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게임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어쨌든 결과가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저 잔망스러운 스탯들 예 과연 자 다들 캐릭터 네.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과연 안타깝습니다. 플레이는 예상대로 흘러갈지 반전이 있을지.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 너무 나 잡았어. 제이홉인가요? 제이홉!